넥슨의 청소년 코딩 대회인 NYPC가 지난 3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총 4,500여 명의 예선 참가자 중 최종 80여 명이 본선에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는데요. 수많은 경쟁을 뚫고 1위 자리에 오른 반딧불 학생을 이유진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 26일 넥슨 판교 사옥에서 진행된 청소년 코딩 대회 수상 현장. 1위로 호명된 전주 호성중 반딧불 학생이 믿기지 않는 듯 손을 떨며 단상 위로 올라갑니다. 축하 꽃다발과 장관상 트로피, 상금이 적힌 팻말을 양손에 쥐자 그제서야 긴장이 풀린 듯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올해 대회 첫 참가인 반구는 총 4,500여 명의 지원자 중 수많은 고등학생 형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올라서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그때는 10등 안에만 들어도 정말 기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국가대표 형들도 많고 해서 1등을 정말 기대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넥슨은 청소년들의 코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인 NYPC를 매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 슬로건은 세상을 바꾸는 코딩. 이번 NYPC에선 총 4,500여 명의 예선 지원자 중 최종 80여 명이 본선에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도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만큼 초등학생 때부터 코딩에 큰 재능을 보인 방군. 기초적인 단계만 가르쳐주는 학교 수업과 달리 난이도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번 코딩 대회에 참가하면서 컴퓨터 공학자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코딩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알아서 그때 이제 도에서 운영하는 정보교육원을 다니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계속 취미로 쭉 해오고 있어요. 컴퓨터 공학자가 돼서 코딩으로 세상을 바꾸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습니다. 넥슨은 매년 다양한 게임을 소재로 한 문제를 출제해 반군과 같은 학생들이 코딩 문제를 더욱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 출제는 국제 코딩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실력자들이자 넥슨의 현직 게임 개발자 6명으로 꾸린 NYPC 문제 출제 TF에서 담당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래도 다들 게임 회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소재가 게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한 명이라도 더 쉬운 문제를 접하면서 코딩에 더 재미있는 그런 즐거움을 얻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날 본선 대회에선 마비노기 영웅전과 트라하, 소코반과 메이플스토리, 카트라이더 등 다양한 게임을 소재로 한 문제들이 대거 출제됐습니다. 또한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 등 뒤로 갈수록 성인이 풀기에도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출제해 변별력을 높였습니다. 넥슨은 NYPC를 통해 과학고가 아닌 일반 중고등학교,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숨어있는 코딩 인재들을 속속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코딩 대회 기획했을 때 뭔가 조금 무림의 구슬을 찾고 싶다. 오늘 이렇게 과학고 친구들도 물론 잘했지만 더 위에 이렇게 여러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고 일반고 학생들도 있는 걸 보니까 사실 되게 저희 취지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좀 내심 기쁜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대회 수상자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해 미래 코딩 인재들을 계속해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여기 계신 80분 또 앞으로도 계속 수상자들이나 전에 탔던 분들 모든 분들을 잘 엮어서 좋은 미래를 엮어 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아쉽게 수상의 기회를 놓친 참가자들은 내년을 기약하며 재도전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재밌었는데 좀 어려웠어요. 저도 받고 싶어서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8월 시작돼 3개월 대장정에 막을 내린 넥슨 NYPC. 내년에는 또 어떤 미래 코딩 인재가 탄생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빡센 뉴스 이유진입니다.